예약은 하셨나요? 웰컴, 안녕. 우리 아이가 물쇼도 하고 그러겠죠? 늦지 마요. 제 못 돼요, 진짜. 아, 요리 한 식탁 망하겠다, 이러다. 괜히 초대를 해가지고. 다신 안 할래. 요리한 식탁, 어서오세요. 요리한 식탁의 요진걸 환영합니다. 예약은 하셨나요? 요리 학원이기도 한데 이곳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저 유리 씨도 혹시 초대할 사람 있냐? 저는 번뜩 초대할 사람? 얘네. 그래가지고 초대를 하게 되었죠. 그동안 갈고 닦고 배워왔던 여러 가지 프랑스 요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들. 유리한 만찬입니다. 난 여기 꽃가루 말고 후춧가루, 소금가루, 설탕가루 좀 뿌려줘. 일단 세팅은 6자리를 했으나 사실은 7자리를 했었어야 마땅하죠, 오늘이. 시간에 맞추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아,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마련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주동 인물이 우리 유리한 식탁에 나왔었던 게스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나보고 치사하다 그래가지고. 애가 좀 치사해. 제가 그동안 열심히 요리들을 갈고 닦아가지고 코스로 쫙! 내가 요리한 식탁의 주인장이다! 무려 코스는 8에서 9가지의 코스고요. 이게 식가 어떻게 현금으로 말해요? 오늘 메뉴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멤버들의 취향을 고려한 메뉴를 선정했습니다. 좋아하는 것, 그 친구와 닮은 음식, 메뉴 매칭을 해서 기다려지게끔 한번 선정해봤어요. 이 중에 하나 그래도 레시피를 네,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널리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우리 유리한 식탁의 포인트잖아요. 그래도 쉽게 많이 즐기실 수 있을 법한 비프 타르타르 여러분들도 함께 만들어 보시죠. 정신이 싹 뺀다 이제. 집중해. 비프 타르타르 고고. 사과 반 개면 되고 배도 사실 많아요 이만큼. 어때요? 너무 작아요? 아니 좀 더 이쁘게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선생님? 얘 한번 신경 써서 써볼게요. 좋아요. 일단 안 하면 제가 다시 쓸 거예요. 이거 봐. 얼마나 예쁘게 됐죠? 신경 쓰면 이렇게 돼. 이거 봐. 좀 더 작게 썰어. 괜찮죠? 잘했죠? 이렇게 썰어야지. 너무 잘 썰었어. 할 수 있으면서. 사과를 어디 물에 넣는 거야? 소금하고 약간의 식초. 아, 엔초비하고 케이퍼. 엔초비를 타임도 조금만 뜯어서 넣어주세요. 네. 여기 정리만 하고 갑시다. 결의 반대 방향으로. 아, 그렇죠. 진짜 일단 사실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잘해주고 싶고 맛있는 거 주고 싶고 두 개 주고 싶고 세 개 주고 싶고 네 개 주고 싶고 하다 보니까 같이 또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정우성 셰프님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 셰프님으로서 다 알려주셨고 옆에서 열심히 손 발을 맞춰주고 해주시고 계시고요. 몇 시간 후 몇 시간 후가 아니라 30분밖에 안 남았지?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무슨 팀이에요? 누구랑 누구랑 맞춘다고? 지금 도착했대요? 온대 온대? 올라온대? 올라 온대요 온대요! 효연이랑 태연이랑 올라온대. 아 진짜? 내가 너만 줄 알았지? 재로야 누나 다녀올게. 안녕. 안녕. 오늘 몇 층이야? 2층. 어 왔다. 왔다. 웰컴. 안녕. 어서.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나 뭐지? 조금 떨리니까 이해해줘. 와, 와, 와. 너 혹시 어제 저녁부터 이러고 있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아니 어제 아침부터. 안녕. 스페셜한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건 아침부터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오늘은 또 특별한 저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베스트 선생님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동행해 주신대요. 우성 선배를 만나러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일단 거래처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정우성 선배님 만났다. 안녕하세요. 뭐야? 엄청 커. 이게 연어예요? 우리 까르파초 할 거. 아, 저 농어 새끼야. 아, 아 요리의 기가 엄청나다 진짜. 끝. 오늘 살 거. 끝.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얘로 겉에 있는 물기를 좀 제거를 하고. 근데 만지니까 재밌죠? 그럼 새끼로 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라인을 먼저 칼을 그어주는 라인을 만든다. 앞에 붙어있는 가운데 부분.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또 그렇죠. 여기 뼈가 있죠? 있다 있다.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세 장. 한 장, 두 장, 세 장. 할 줄 알아. 대박. 굿. 양파에 아주 그냥 기운을 팍 빼가지고 달콤함이 나올 수밖에 없게. 기를 팍 죽이고 있어요, 지금. 매운 양파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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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하면서 달달함이 나올 수 있게. 와인 샤워줍니다. 와인 반신료. 잘 숙성되거라. 여기 정리만 하고 갑시다. 어? 오늘의 프랩은 끝났어. 유리야.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요리를 어디? 출전해? 아니 심지어 여기서 배우다가 출전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어 나. 딱 태극마크 달고 하니까 멋있어 보여. 이거 국가대표인데 선생님 거고 제가 빌려 입었어. 4 TY, 4 효연 이런 게 있어. 그거 뭔 줄 알아? 내가 한 메뉴야. 너네를 위한 거야. 근데 코스 요리가 쉽지 않은 건데 제로도 왔어 사실. 어? 제로도 왔어. 쟤 어딨어? 강아지 있는데 이거 조그만데. 멍멍이 다 왔는데. 진짜요? 네. 어. 저희도 리트리버 키워가지고. 와, 와, 와. 와도 돼. 너무 좋아. 강아지 제로. 제로 입장하세요. 제로 입장해주세요. 앉아주세요. 한 번만 도와줄게.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약은 하셨나요? 예약 안 했어요. 뭘 줘야 되지? 샴페인? 아니 맥주? 샴페인. 그래. 쟤는 뮤비래. 그래, 너 뮤비? You know what I deserve. What? 그냥 취향, 느낌만. 니네 온다고 집에서 가져왔어. 아, 진짜? 내가 가져왔어. 초대해줘서 감사해요. 이런 거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술? 그런 것 같다. 그치? 야, 뭐, 야, 이거, 유리야! 아, 미안해, 야, 맞아, 맞아. 아, 미안해, 미안해. 거의 한글 아니야, 이거? 그냥 취향, 느낌만. 바쁜데, 맞아.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리왕님.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아, 맛있다, 이거 진짜. 그. 아니, 오늘 코스를 먹는다고 해서 아침부터 굶었거든. 굶었대요! 비워오라매. 태연이가 아침부터 굶었대요. 지금 서브할게요. 안 되겠다. 바람직한데 아세요? 알겠습니다. 뭐야, 이거 하나씩 먹는 거야? 자. 어? 어? 소리 들린다. 왔다, 왔다. 아, 어서오세요. 예약하셨죠? 유리한 식탁 또 오세요.